강원도가 추석 연휴 문을 여는 병원에 긴급 예산을 지원합니다. 강원도는 연휴에도 문을 여는 의료기관 확대를 위해 개인 병원을 대상으로 운영일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며 올해는 지난해 747곳보다 대폭 늘어난 1,177개 병의원과 약국이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응급실 27곳도 모두 정상 진료하고 있고 강원도 역시 연휴 기간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비상의료 관리 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